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한미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상반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 최고 승리자는 아무래도 좀 한미반도체 주주분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뭐 따로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만, 올해 한미반도체가 제일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작년부터 해서도 뭐더 올라간 뭐 테마주들은 있긴 하겠다. 200%면 예, 뭐 다른 종목 더 올라간 종목도 분명 있긴 할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묵직하게 또 올라가는 종목이 한미반도체였고,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라는 것은 매우 잘하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예, 또 기분 좋은 예, 흐름 보였다면, 우리 또 하반기에도 이 흐름 이어갈 수 있게끔 제 영상 꾸준히 여러분들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또 주도주 체험도 많이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저희도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남겨놨습니다. 채널 링크 누르시고 한미반도체라고 꼭 한번씩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하반기에 또 한미반도체가 될 종목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종목들 또 준비해서 오도록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영상 댓글 채널 링크 누르시고 한미반도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한미반도체가 조금 아쉬웠어요. 아쉬웠습니다만, 뭐 아쉬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좀 그거죠. 네,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대장 자리를 또 차지해 버렸습니다. 뭐 네가 대장하냐 내가 대장하냐 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뭐 이왕 이렇게 되는 거 한미반도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가 대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에, 그래도 뭐 아시겠지만 지금 어때요? 계속 순환매 돌고 있죠? 에, 계속 또 순환매가 돌고 있는 장세다 보니까 뭐 얘가 올라가면 또 내가 올라가고, 내가 떨어지면 또 제가 올라가고, 이런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스페타시스가 어느 정도 또 기사화가 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아무래도 요즘에는 돈이 쏠리는 데만 쏠리잖아요. 예, 그쪽으로 좀 쏠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쉽게도 계속 기관들의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예,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다. 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추세를 놓고 봤을 땐 여기서 못 버티면은 요 구간까지의 지지 반등을 또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요 구간까지도 조정 가능성 열어두시고, 추세가 이어진다면, 요런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보여지고, 만약에 그런 흐름이 이탈한다, 깨진다라고 하면 15만원 초반대까지의 눌림 가능성. 근데 15만원 초반대까지 왔을 때는, 아, 여기서는 한번 기회를 나에게 주는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언제나 주식은 여러분들 분할 매수가 기본입니다. 15만 원 초반대, 12만 5천 원 초반대, 이두 가지의 반등 포인트를 잡고 신규 혹은 비중을 추가하실 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내가 예를 들어 막 70%, 80% 갖고 있는데 여기서 20%더 채우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이 종목을 애초에 한30%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근데 지금 15% 갖고 있다. 그러면 15%, 15%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게 가능하지. 내가 이거 한80% 갖고 있는데 20% 더 채워야지. 그 어떤 종목도, 그 누구도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 중에 몰빵 투자하는 사람은 전단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볼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몰빵 투자해서 돈벌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끝은 좋지 않다. 뭐, 실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저 멀리 코로나 관련주들 움직일 때, 바이오 종목으로 돈 벌었던 사람들 그대로 다 반납했습니다. 작년에 2차 전지로 돈 벌었던 사람들 그대로 다 반납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식은 내 계좌에 들어온 이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잘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뭐 특별히 뭐 이상한 거? 네, 특별히 우리가 뭐 다시 한번 신경 써야 되는 거? 네, 그런 건 별로 없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상반기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 또 하반기는 저희 또 홍대TV 함께 힘차게 또 달려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시고 한미반도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하반기 시작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